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코카소스 3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카소스는 이제 카카스라고도 부르죠. 지역이 어디냐면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이제 코카소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흑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카스피해. 이쪽이 이제 아라레가 있죠. 그래서 카스피해의 동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 위쪽으로 이제 우랄산맥이 이제 그 북해쪽으로 쭉 뻗어가 있죠. 우랄산맥이 이쪽으로 뻗어가 있고, 이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이 이 동쪽에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유럽 쪽,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카소스 지역, 여기도 이제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터키가 있죠. 터키는 이제 그 이쪽에 흑해와 지중해의 요 사이가 이제 흑해와 지중해가 이제 사이가 여기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옛날에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떻든 이쪽에 이제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카스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이제 우랄산맥이 있고 이제 요쪽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그 아시아 쪽.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해를 기준으로 해서도 요쪽은 이제 아시아 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 터키가 있고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도 이제 터키 쪽을 포함해서 아시아 쪽. 이렇게 이제 그 대충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여기 이란이 있죠. 이란의 이제 수도인 테헤란이 이제 바로 요 카스피해 바로 밑에 있죠. 테헤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코카소스 지역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지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가 코카소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소스 지역도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을 하는데 북쪽은 여기 이제 그 카카스 산맥이 있어요. 카카스 아주 높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카카스 산맥이 여기를 지나죠. 여기 중간 정도를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 조지아 바로 위 옛날에 구르지아였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로 위 여기 이제 그 카카스 산맥, 코카소스 산맥이 있는데 요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부 지역. 여기 산맥 기준에서 남쪽은 남부 지역으로 되죠. 그래서 북쪽은 이제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흑해 쪽에 요 위쪽은 이제 여기 이제 크림반도가 있죠. 크림반도가 있고 여기 이제 흑해가 있고 여기 이제 아조프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크림반도 위에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죠. 전쟁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우크라이나고, 그다음에 요 카스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전부 중앙아시아인데 중앙아시아 이 그 5개국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고 그 밑에가 여기 이제 아라레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이 있죠. 우즈베키스탄 있고 우즈베키스탄 이 더 동쪽에는 이제 키르기스탄이 있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밑에는 이제 타지키스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카스피해 연안에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죠.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섯 개 나라가 이제 중앙아시아인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국토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이제 사막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그 사막이 많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막이 이제 끼질쿰 사막이고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사막이 이제 카라쿰 사막이 되겠죠. 카라쿰 사막이 돼 있고 요 밑에 이제 이란 있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여기 카카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그 카카스 산국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카스피해 쪽에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흑해 쪽 연안에 있는 조지아, 옛날에 구르지아,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내륙 지방에 있는 아르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개국은 이 터키하고 바로 접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이란 쪽하고 접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있는 거죠. 이쪽에는 우크라이나가 있고 해서 이 아시아 유럽의 경계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략상으로도 상당한 요충지이고 지리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쪽에 속하긴 하지만은 동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동유럽의 역사,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의 지배 영향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젠은 바로 이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그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이 이제 크게 종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순위파하고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자 이슬람의 선지자 서기 600년경에 이제 이슬람을 창건한 선지자 무함마드 마호메드 그 사람의 이제 혈통이 최고 지위인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파가 이제 그 순위파죠. 순위파는
마호메드의 자손들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슬람의 최고 위치에 있어야 된다. 혈통이 이렇게 하는 게 순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아파는 이제 그게 아니고 실력자가 최고 권위자가 돼야 된다. 실력이 있고 종교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그한게 이제 시아파인데, 지금 이슬람이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 중에서도 대부분의 이슬람은 이제 수니파입니다. 수니파가 이제 전 세계에 뻗쳐 있는 그 이슬람의 대부분이 수니파고, 단지 이제 그 시아파가 강한 곳이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 이란은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이제 이란이 이제 시아파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요 바로 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이란 북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터키도 지금 뭐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터키, 이란, 이라크, 여기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여기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도 지금 다 이슬람이 돼 있죠. 하지만은 이쪽에 북쪽에 이제 러시아에 또 영향이 많죠. 근데 러시아는 기독교 계통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기독교 계통이지만은 기독교에서 변형된 그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은 이제 기독교의 동방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옛날에 이제 동방 정교회의 시작은 여기 이제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이제 그 동방정교회가 이제 유래가 되었지만은, 어떻든 이쪽도 이제 그 동방정교회,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은 이제 이슬람이지만은, 이 위에 있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동방정교회,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계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아르메니아 동방정교회 해서 이제 기독교, 약간 기독교 계통이고, 근데 터키는 이제 뭐 이슬람도 있고 뭐 동방정교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종교가 구성이 돼 있고, 이 나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카소스 상국이 여기 있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동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 카자흐스탄이 있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이 있고, 타지기스탄, 그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차이나가 있죠. 중국이 이제 여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위치하고 있고, 요 밑으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디아, 인도죠.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위에 있는 그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중국의 신의 혁명은 1911년에 일어났죠. 1911년에 중국의 신의 혁명이 그 밑에 광동 지방을 중심으로 했어. 그다음에 이제 양자강 유역에 있는 그 우한, 지금은 이제 그저저 코로나 발원지라고 추정되는 우한, 우창, 무한, 무창,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에서부터 중국의 신의 혁명이 소문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중국은 신의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기존의 봉건 국가인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들어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도 1917년에 레닌이 주도를 해서 1917년에 러시아도 혁명이 성공이 되면서, 러시아의 그동안의 황제의 마지막 황제가 이제 니콜라이 2세였죠. 니콜라이 2세가 퇴위를 당하고, 거기도 이제 그 민주혁명, 어떻든 그 민중들이 일으킨 혁명에 의해서 공화국이 들어서게 된 것이 1917년입니다. 이때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옛날에 그 황제 차르 이 시대를 끝내면서 이쪽 나라들도 러시아에 의해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독립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러시아하고는 그래도 뭐 민족이 좀 틀리죠. 그래서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이 되면서 사방에 그 주변국들이 이제 다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공화국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돼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1991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완전히 독립을 한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제 러시아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죠. 옛날부터 그 차르 시대부터. 그러다가 잠깐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또 성립이 되면서 또그 지배를 받고 있다가, 결국에는 1991년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91년에 이제 그 러시아가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될때그 이제 그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이제 뭐 옐친 뭐 이런 그 러시아 지도자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되고 러시아만 남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아주 맑고 아주 그 청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고산지대 아주 높은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아주 그 장수를 많이 해서 세계 4대 장수촌 중에 하나라고 됐어요. 뭐 물론 세계 4대 장수촌 중에는 그 일본이 이제 하나 들어가겠죠.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사는 장수촌이 하나 없어요. 이쪽에는 이제 미네랄, 산소, 알칼리수 뭐 이런 거 하고 요쿠르트도 유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카스피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볼것 같으면 인구는 한 천만 명 정도 되고 인당 GDP는 한만 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수도는 바쿠 이쪽이네. 맨 끝에 있죠. 바쿠고 이쪽에 이제 그 터키 계통이 많고.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가입을 했다가 1991년에 독립을 했고, 이쪽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조지아, 옛날에 이제 그루지아라고 그랬죠. 이 그루지아는 흑해 연안에 있고, 이것도 이제 91년에 이제 그 독립을 하고, 인구는 이제 한 500만 명이고, 인당 GDP는 한 6,000불 되겠습니다. 그 수도는 뜨빌리시가 이쪽에, 동쪽에 있네요. 동쪽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르메니아가 있겠죠. 근데 이 조지아가 이제 바로 위에가 여기 이제 카카스 산맥이 있죠. 카카스 산맥이 있고 이쪽이 이제 바로 러시아인데 이그 소련의 유명한 정치가 독재 아주 그 30, 40년 동안 소련을 아주 그 강력하게 무섭게 통치를 한 소련의 유명한 정치가 스탈린이 이 조지아 출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지아에서 태어난 게 스탈린이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는 이제 기후를 볼때 서쪽, 이쪽 서쪽은 아열대 기후, 좀 뜨거운 기후가 되겠고, 이 동쪽은 아주 건조한 스텝 지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카스 산맥이 이제 그루지아, 조지아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위쪽에 이제 있는 게 이제 카카스 산맥인데, 이 카카스 산맥 위에가 바로 이제 또 체첸 공화국이 있습니다. 체첸 공화국하고 또 여기에 또 있는 게또그 다케스탄 뭐 이런 공화국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독립을 포기를 하고 완전히 러시아 땅이 된 지역이 이쪽 체첸 지역이 이제 러시아의 지배 및 러시아 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카카스 산맥, 아시아 경계를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한 1200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길이가 600km니까 한그두배 되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부산이 600km인데 이 길이는 한 1200km, 한두배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호 지역이 이제 상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여기에다가 이제 다섯 개의 스키장을 건설하는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카스 산맥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볼가강이라고 있어요. 볼가강은 이제 여기 이제 카스피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볼가강인데, 이 볼가강이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다. 길이는 3,700km. 상당히 길죠. 지구의 지표면에서부터 지구의 내부의 해까지 가는 데가 이제 6,000km인데 그 거의 한반 이상 길이에 3,700km에 상당히 긴 강이 이제 볼가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